자, 네 번째 주제 성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에 들어오게 된 계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유치원에 성모 유치원 다녔어요. 그래서 늘 그 유치원에 가면 수녀님이 계셨었는데 수녀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옷도 궁금하고 이 베일도 궁금하고 그래서 막 수녀님한테 막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수녀님 이 옷은 뭐 뭐예요? 뭐 수녀님 머릿속엔 뭐가 있어요? 막 이렇게 머릿속엔 뇌가 있어요.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수녀님 그러셨어요. 나중에 커서 수녀 오면 알게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혀 이제 생각이 없이 잊고 있다가 그냥 수녀님들의 수도복도 그 어린 마음에 궁금했고 베일도 너무 궁금했는데 안 알려주시니까 그때 당시 어린 제가 내가 나중에 수녀원 가서 보고 말 테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 그러고 나서 잊고 그냥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저는 대모님의 권유로 대모님이 이제 성소 모임을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라고 하셔서 제가 그 나가보지 않을래?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안 갑니다. 전 수녀원 안 갑니다. 꼭 수녀원 가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안 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통화로 전화를 끊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궁금은 해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아주 짧지만 저는 본당에서 청년 활동을 아주 짧게 했었는데 그 왜 청년 활동하면 회식 가잖아요. 끝나고 미사 끝나고 이렇게 회식을 갔다가 저희 집이 성당 쪽이라 신부님이랑 같이 걸어오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신부님이 새 신부님이셨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신부님 수녀원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너무 친절하게 수녀원은 여러 곳이 있는데 가서 모임도 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거기 가서 잠도 자보고 스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가장 마음이 편안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대모님이 이제 소개해 주신 곳이 이곳 우리 복자회였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한 7시 반쯤에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대모님과 저희 어머님과 그 수녀원에 성소 모임을 가입하러 궁금해가지고 갔었죠. 근데 수녀님이 이렇게 저를 보시더니 뭐 인사하고 뭐 그래 뭐 몇 살이야 뭐 하고 있어 어떻게 지내 뭐 어떤 거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는 수녀원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가 끝기도 시간쯤이라 이제 거의 대부분 소등을 하고 이제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수도원이 지금 여기 이렇게처럼 여기처럼 깜깜했어가지고 아, 이 집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수녀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잘 지내다가 수녀님이 어느 시점에 수녀원에 올래?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도 모르게 네? 네 하고 그 준비하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 미사에 가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거였어요. 수녀님 말한 것처럼 내가 충동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혹은 내가 어떤 나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수도원으로 도망가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저를 계속 이렇게 제 마음을 좀 갈라놨던 것 같아요. 그게 유혹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 시간을 그래도 다행히 무사히 잘 넘기고 수도원에 와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수련기 때까지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확신을 갖고 싶었고 뭔가 충동적으로 오지 않은 스스로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그러던 중에 이렇게 수련기 때 아마 그런 것들이 지원기, 청원기 아마 저를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스님들이 저를 이끌어 내시려고 엄청 이렇게 저를 다듬어도 주시고 막 달래도 주시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련기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제가 그때 수녀님이 수녀는 올래? 라고 하셨을 때 응답했던 게 성령께서 하신 거였구나. 내 성소는 성령이시구나. 라는 확신과 그 성소를 딱 깨닫게 해주시면서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의심도 하지 않고 계속 그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셨다는 그걸 계속 믿고 이렇게 걸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수녀원에 9시 되면 종이 쳐요. 그럼 이제 보통 성령 청원 기도를 각자의 자리에서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마음을 늘 기억하려고 해요.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때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다 알지만 성소가 뭐 완성돼서 이렇게 딱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아침에 눈을 뜨고 힘들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지만 눈을 뜨고 주님을 가장 먼저 찬미하면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잠드는 순간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물론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냥 잠이 들 때도 있지만 자주 있지만 되도록 그렇게 저를 성령께 자꾸 저의 성소이기 때문에 계속 맡기려고 그 바람이 부시는 대로 이렇게 그 바람에 몸을 맡기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아 굉장히 갑자기 또 긴장이 되네요. 나쁜 사람. 그럴 때 계란말이 생각하려. 계란말이냐. 좋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제 차례가 됐네요. 네, 자연스러워요. 제가 이제 성소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복사를 썼어요. 어렸을 때 복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때 했는데 제가 세례를 좀 늦은 편인가? 14살에 받았더라고요. 늦은 편이죠? 11살. 아, 11살. 11살에 받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복사를 썼는데 정말 왜? 복사했는데 왜? 정말 힘드네요, 이거. 제가 이제 11살에 세례를 받고 복사를 서게 됐는데 많이 늦었네요. 많이 좀 늦었죠. 예. 그때는 되게 좋았어요. 네, 세례 받고 복사 바로 쓰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매일 미사를 갔었어요. 11살에. 11살에. 11살부터?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겠네, 성령의 이끄심이었다고 지금 되돌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사순도 있었고 뭐 연중도 있었고 한데 사람들이 매일 미사 때는 평일 미사 때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두 명 아니면 세 명 정도 미사를 보는데 신부님께서 이제 그 거향성체를 하시면 제가 맨 앞에 앉아있으면 거향성체 조각을 저한테 영하게 해주시는데 맞아. 어릴 땐 그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그걸 모시고 싶어서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는데 걸어갔다가 성당에서 이제 영성체를 한 다음에 집에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영성체 하고? 하고 근데 뭐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주변 보면서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고 그날 있었던 일도 생각하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던 게 하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신부님 되고 싶다는 얘기 집에 했었죠. 11살 때? 11살 좀 지나서. 근데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시면서 반대 좀 세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닌가?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쓱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막 또 이제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다 사라졌어요. 이제 좀 다 없어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이제 했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제 성소의 뭐 결정적인 계기라도 할 수 있고 그게 뭐냐면 방황을 엄청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 계기였어요. 막 이제 대학교도 다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부족하다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뭐 고민거리가 없을 텐데 근데 이제 근데 제 마음은 되게 공허한 거예요. 되게 공허하고 그때는 사실 뭐 지금 와서 보면은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때 동아리 회장도 하고 있었고 학업도 하고 있었고 그때는 또 좋아하던 이성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근데 나중에 되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부르심이었다고. 나한테 와라. 근데 그때는 몰랐죠. 저는 허무감에 괴로워만 했는데 그걸 어떻게든 메꾸려고 뭐 이성 친구를 한번 기웃거려보고 아니면 뭐 공부로 채워보려고 하고 아니면 무슨
재밌는 영화라든지 이런 걸로 채우려고 했는데 안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느님의 뜻이었고, 사실 그 뻥 뚫렸기 때문에 제가 하느님을 찾을, 그러니까 제가 찾은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가족들의 소개로 이제 피정도 가게 되고 했는데, 그걸 제가 잡은 거죠. 안 그랬으면 저는 안 갔을 거예요.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 허무감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 메마름으로 와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느님을 딱 기회가 왔을 때 제가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다시 미사도 나가고 다시 방황을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도도 다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약간 시선이 좀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르던 세상이 있구나.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익숙했는데 한번 그걸 물갈이를 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게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하면서 새로운 맛을 보게 되니까 또 되게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안 했던 기도도 하고 묵주기도도 하고 성체조비도 가고 미사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눈을 뜨니까 수녀님, 수사님들, 뭐 신부님들이 또 보이는 거죠. 인생의 의미는 뭐고 약간 되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철학적인 것 같은데 난 어디서 왔고 예, 근데 뭐 근데 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실 그거였어요.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결정적인 또 그 계기가 뭐냐면 그 방황을 끝낸 다음에 이제 성당에 돌아왔는데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수사님, 수녀님, 어떤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하느님 안에서 그 힘든 거를 좀 신앙 안에서 풀어내고 다시 좀 정신 차리고 제 자리를 찾고 다시 또 기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이 감정적으로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아름답다. 아름다움이 제 성소의 사실은 키포인트. 그래서 딱 사실 수도생활할 때 힘든 게 많이 오잖아요.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내가 여기 왜 있지? 이 의미는 뭐지? 왜 허락하셨지? 하면 사실 그때로 돌아가면은 되게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맞아, 그때 되게 아름다웠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못 보고 있는 게, 놓치고 있는 게 뭘까? 그러면은 조금 더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사실 그래서 힘을 많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수녀님이 장래 희망이었어요. 와. 그 부분을 조금 더 결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네, 대학 생활을 하던 중에 조금 더 직접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는 분이 수녀원에 입회를 하면서 이 수녀원이라는 수도 생활이 현실로 살 수 있는 부분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수녀님들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자라서 그런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수녀님이 된다면 하는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수녀원에 가지 않을까 하고 막연한 미래만을 가지고 살던 중에 제가 아는 언니가 수녀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아 수녀원이 수도 생활이 나에게 어떤 현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내가 수녀님이 정말 될 수 있구나 하고 깨달은 순간 가야 되겠더라고요. 난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저 약간 충동적이고 생각을 깊게 하지 않는 편이라 휴학하고 수녀원에 가겠다고 네 그래서 입회를 바로 결정을 하고 그 언니가 3월에 입회를 하고서 제가 4월에 바로 휴학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엄마한테 엄청 혼났죠. 제가 장녀라 네 기둥이었지만 이제 부모님께서 또 고민하시다가 허락해 주셔가지고 또 이제 축복 속에서 저는 이제 9월에 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9월에 입회를 했습니다. 갈등이나 변화 없었어요. 그런데 아 이거 여기서 말하면은 좀 이상한 얘긴데 딱 입회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니까 아 이거 참 연애 복이 터져가지고 제가 그때 아 이게 하지만 나는 수녀원에 가겠다. 네, 그때 이미 마음을 먹고 휴학까지 하고 축복을 받고 있는데 또 눈에 뵈지도 않았죠. 그래서 보통 눈에 뵈지도 않죠. 수녀님께서 제일
밤이 이렇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 나는 네, 그래서 별로 큰 갈등은 없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고 또 중간에 성지순례 오히려 많이 다니면서 더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